해남군 의원 연관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일자 해남군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의계약 상한제 등 투명한 관리를 하겠다는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해남군의 건설업체는 301곳, 등록수는 468곳에 달합니다. 최근 5년 새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남 도내에서 순천, 여수시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한 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10여 평이 채 안 되는 공간에 업체 두 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해남군이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받기 위해 주소만 둔 업체들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 이제 그 상주라도 이제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주 안 하고 문만 지금 저 사무실만 얻어놓고 한 대가 수두룩 복잡합니다. 지금.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해남군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는 2,145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상위권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기준이 명확치 않아 해남군 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주 논란이 됐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수집 과정에서 보니까 외부 기업들이 많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해남군은 수의계약을 지역 연고와 대표자의 주소지 등을 감안해 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해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전에 다르게 법인 등기부 등본상 대표자가 해남인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수의계약 관련 사항은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제한사항입니다. 해남군 의원이 거론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수의계약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